약간 달콤한 냄새가 나. 그러면 벌써 애기가 된 거야. 각각 이름이 붙어있는 화분은 아이들이 직접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길러온 겁니다. 토마토부터 옥수수, 가지까지 그 종류만도 10여 가지가 넘는다는데요. 기르는데 힘들지 않았어요? 안 힘들었어요. 친구들이랑 같이 길렀는데요. 밖에서 사는 것들은 농약을 뿌리는 건데 여기서 한 거는 농약을 안 뿌리죠. 아, 농약을 안 하니까 몸에 좋죠. 몸에 좋아요? 네. 맛은 어때? 맛도 좋죠. 센터는 아이들에게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선생님! 오! 어느새 쟁반 가득 담긴 채소들. 제 손으로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를 처음으로 맛보는 아이들.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진짜 고추. 너무 좋아. 뭐 드셨어요? 네, 청양고추예요 이거. 너무 매운 거 잘 느끼는 것 같아요. 반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현진이. 맵지 않아요? 네. 선생님 맵다고 막 우시는데? 자, 토마토요! 원장님! 이거 내 거야! 아이들은 토마토로 겨우 매운맛을 달랬는데요. 그때 맵지? 아! 토마토! 얘 토마토 줘야 돼요! 아, 됐다, 매워! 작은 고추 하나로도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선생님과 아이들. 아우셔! 우리가 수학해서 먹었는데요. 이거 진짜 너무 맵네요. 이거 반찬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센터에서 새로운 경험은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.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집 같은 곳이 되어주고 있는 센터. 누나! 뭘 뽑아야 된다. 하나씩 다 넣어야 돼. 요만큼만 더 줄게. 아이스크림 먹어서 그렇구나. 선생님은 아이들이 편식을 하지 않도록 늘 곁에서 식단 지도를 해주는데요. 한편 주방 안에선 텃밭에서 갔다 온 늙은 오이를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. 이것도 아이들 반찬 중 하나인데요. 남았어. 오늘 고기에다가 먹어야 되니까 쌈장 어디 있을까? 쌈 갖고 왔어요. 여기다가 하나씩 줄게. 저 쌈장 없는데. 오이에다가 피클에다가 쌈장 주실 거야. 먹어봐. 도망가기 어디 도망가? 아, 감추지 말고 올려놔.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까지도 하나씩 골고루 오이를 나눠주는 선생님. 좋은 건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꼭 닮아 있었는데요. 네, 선생님, 근데 선생님 꼭 엄마 같으세요. 우리 아이들 안 먹는데 자꾸 챙겨주시고 그런 거야, 모습이. 이제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. 챙겨주시는 게 좋아? 알았어, 떨어뜨렸어요. 떨어뜨렸어, 어떻게. 늘 애정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. 아이들에게 센터는 엄마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집이었습니다. 국밥을 먹어야 되는데. 해줄 사람이 없어요. 해줄 사람이 없어, 집에? 왜 엄마는 왜? 네? 바쁘죠? 네. 선생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아이들은 관심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. 기다리던 방학을 맞은 25명의 초등학생들. 방학 기간에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해 봤어요? 나 수영장 오랜만에 갔어. 맞아. 수영장에 갔어? 아이들과 함께 올 여름 방학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습니다. 어디 가고 싶어요? 수영장. 아, 수영장? 수영장 자주 갔어요? 수영장이야? 옛날에 많아. 아주 옛날에. 어디 가고 싶어요? 농촌 체험. 가서 뭐 하고 싶은 거야? 농촌 체험. 한창 놀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들. 센터에서는 방학 때마다 평소 아이들이 가보고 싶었던 곳을 조사하고 있는데요. 부모님들은 직장을 다니시잖아요. 네. 이렇게 시간 더 많이 낼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아이들이 거의 방학 때는 더 일찍 오잖아요. 네. 그래서 여기서 센터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원하는 이게 요구 사항들,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같은 요구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애들이 이 아이들 욕구를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. 센터가.
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. 방학 때마다 가는 현장 체험.